그 취미만 건지한 취미로 목공을 띄엄띄엄 한 번씩 하러 다니는데 생일날 항상 팬들한테 받기만 하니까 나도 좀 선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도마? 플레이팅 도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선물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그래도 좀 들어온다 어제보다. 9시에 일어났잖아 오늘. 난 진짜 얼마만에 9시에 일어났는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 그 자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자. 근데 12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나. 그럼 피곤해. 근데 5시에 자서 만약에 1시에 일어나 그냥 안 피곤해. 그러니까 일어나서 딱 보는 시기에 그 시간이 중요한 거 같아. 아니 그렇게 잠을 많이. 아, 4시? 저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루에 싹 다 하고 이런 적이 많이 없었는데 뭐 하나 만들 때 뭐 짧게는 뭐 2주? 짧게는 2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길게는 막 두 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도마. 도마 전문가시네. 아니 근데 도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페이스그레인으로 오늘처럼 그냥 단면만 다져서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모양 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만든 도마로 집에서 요리할 때 쓰고 이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거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창문 내리고 손 빌어. 여기 목공, 여기 공방 가면은 되게 좋아. 시골인데 하면은 잡생각도 없어. 하고 있으면은 주변에 뭐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프라모델 만드는 것도 결국엔 잡생각 없어지고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것도 좋거든. 우리 저거 이름 뭘로 지어? 나도 아까 좀 얘기해야 되겠어. 해보자. 근데 얘기를 했거든. 응. 이름 로그로 해요. 지연 로그? 네. 뭐 관련했어요? 번수. 나 친구들 다 번수. 아니 엄청 잘 맞나 봐요. 나 부궁용. 부궁용? 국영을 닮았다고 팬들이 합성하고 그랬어요. 국영 로그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상한데? 국영 로그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름 로그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별명이 불이면은 블로그가 되는 거야? 오호! 이름이 괜찮다 블로그 대박. 별론데. 홍보팀의 어떤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반짝반짝하지 않는구먼. 아니 MG들이 그런 거 딱딱 해가지고 하고 그래야지. 오빠도 MG예요. 내가 왜 MG야? MG예요 오빠. 공무학번인데? 그냥 단순한 것도 좋은데 어떤 컨셉이 있으면은. 그런 그거를 써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컨셉을 한번 해보니까 권술현 뭐가 있을까? 면수현. 나 여기 영상에 뭐 밥 먹는 것 중에 밥 먹는 게 별로 없어. 다 면 먹고 있어. 면을 진짜 밥보다 면을 아예 대놓고 면을 좋아하는데 아니면 권수현의 땡땡땡 이런 것도 괜찮아.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좋은 거지. 권수현의 블랙박스. 고물리. 방학
방학숙제. 방학숙제라고 해놓고 내가 조금 쉴 때마다 이걸 하는 거야.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여름방학. 방학방학. 분기별로 하는 거야. 봄방학. 오! 가을방학. 가을방학은 없잖아. 없죠. 봄방학 있잖아. 가을방학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권수현의 사계절이야? 권수현의 사계절이 시즌 권수현이야? 시즌 권수현 괜찮은데? 시즌 권수현 해가지고 1. 뭐 여름방학편 겨울방학편 그 정도면 내가 딱 안 지치고 1년에 한 3, 4개, 4개 딱 좋거든? 괜찮은데? 어때? 감사합니다. 어? 나도 마음에 드는데? 네,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은 뭐가 좋은 게 나온다니까. 로고나 진짜 보이시겠어요? 어, 여기? 이 화면에 끝에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요. 로고나 여기요. 그럼 언제 가서 쓸게.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네, 어차피 가야 되니까. 네, 출근하신 거 알죠? 어, 아침에 출근할 거야. 그날 거의 인턴 아니야? 찍어야 되는데. 아, 봐봐, 나 유튜브 나왔다니까? 뭐 있지? 그럼 찍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있는 데가 길 이름이 사실로다. 사실로 길 이름이 너무 예뻐.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만 아, 사실로만 얘기해야 돼. 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시고요. 스승. 황석연 스승님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한번 열심히 먼지도 많이 먹으면서 자, 지금부터 오디오는 잘 못 쓸 수도 있어. 맞아요. 소음이 너무 심해갖고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려면 어느 정도 잘라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몇 센치 정도 하면 될까. 이 네 면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 똑같이 해야지. 일단 그려보고 이 정도 5cm 정도 잡아보는 거죠. 5cm 더 해야 되나? 아, 그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 얘도 다 그려야 되고. 오늘 앞에 했으니까 안 해. 이거 끝에만 안 끊는 거는 끊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 보일 정도만. 얘도 한번 사이즈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어야 봐야 되겠지. 여기서 아니 어제 습해서 집이 에어컨을 좀 틀고 그냥 잤더니 이것도 등급이 똑같이 어제 사이즈 똑같이. 다르게 하고 싶어. 아, 크기를? 어. 그럼 조정을 해봐. 좀 더 크게 해도 되고 뭐. 이거를 하나 크게 하고 이거 두 개를 저거 할까? 두 개를 이걸로 하고 얘는 이거 하고 이거를 여기까지. 7 크니까 또 이 예쁜 그게 있어. 7이 두 개를 먼저 각도를 단지로 가져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살짝 여유치가 이렇게 됐는데 내리고 얘를 했고, 이제 딱
이제는 뭐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 샌딩? 그렇지. 샌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지? 많이 해봤잖아 샌딩을. 알죠. 너무 많이 해봤어 알지? 너무 많이. 응, 거의 그렇게. 까먹었지. 뭐? 까먹었는데 뭐. 왜 자꾸 이렇게 이게 가급적이면 같이 똑같이 이제 한쪽만 너무 많이 샌딩이 되고 하면 이렇게 잘 보이는다 자리에서 하세요. 촬영감 너무 좋으시네. 어, 더. 네 개 다 해야 된다. 형도 같이 하시죠. 아니. 네.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하시죠.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래. 너네도 같이 할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샌딩도 하고 오일 딱 바르지? 그러면 마술 같아. 에어컨 켜져 있는 거죠? 왜 더워? 땀 나네. 땀이 금방 나네. 덥다고 말해. 아, 엄청 잘 있어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아우, 충분하지. 그치, 형이 같이 할 거니까. 아니, 너 열심히 하면 돼. 아니, 끝! 아, 그냥 이제 확인하시죠. 어우, 굿! 후후! 야,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진짜.
초록 색깔 너무 예쁜데? 뒤집어. 오. 단거나 버려. 오. 예쁘다. 너무 예쁜데? 살짝 담궈놔. 어, 다음, 다음 들어오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진짜 색깔 차이 난다. 와. 오. 예쁘다. 어, 이거 못 주겠어. 저런. 못 죽을 것 같은데. 짱 예쁘다. 진짜 예쁘지? 응. 좋겠다. 이거 받는 분 좋겠다. 팬들은 참 좋겠다. 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 잘 써주세요. 이걸로 요리하실 때마다 제 생각하시고. 짠. 다 만들고 며칠 지났어요. 집에서 이렇게 컨디셔너도 제가 직접 바르고 그리고 다시 또 닦고 완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플레이트에 레이저로 사인 각인까지 다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생일 때마다 어쨌든 팬분들께서 항상 잊지 않고 챙겨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는 거에 항상 받기만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역으로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잘 보내드릴 테니까 의미 있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생일 잘 챙겨주시고 축하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제가 뭐라도 저는 빨리 좋은 작품으로 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잘 챙기면서 계세요. 안녕. 와, 유튜브 친구 만나기 힘드네. 줄 서 있어요. 주문 받네. 네, 주문. 아니야. 이거 주문 선물. 어, 틀려. 오, 진짜